성남시는 지난 29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추진 정책 토론회를 관련 전문가 및 성남시민 500여 명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30여 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분당의 노후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 신속 추진에 대한 견실하고 내실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에 대한 발제로 김준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와 과제라는 내용에 이어 김기홍 수석연구원의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성남시 관련 규정의 한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석에는 좌장으로 윤주선 홍익대학교 교수가 자리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김보석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원 변호사,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차학봉 부장,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회장, 한석수 분당아파트연합회 재건축위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정부에서 투기 때문에 집값이 높다고 오판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과민 혼잡, 경관에선 투기, 서울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집값의 70% 내외로 주택 벌금을 부과한 계획가의 편향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신도시 특별법을 공동으로 이미 다 발의를 했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만 되면은 신도시 특별법은 빨리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열린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정부가 지자체 권한과 역할을 위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절약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고 국토부가 이걸 지우고 가려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트랙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투트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패스트트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또 정확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1기 신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 구현을 먼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디지털 트윈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건데요. 그 실존하는 사물을 디지털 세상 속에 그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그 차세대 융합 기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지금 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정부 사업이 아니고 주민 사업인데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은 다들 같은 것 같지만 이제 아마 재건축 시작하시다 보면 그 상당한 이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마 정부가 아무리 빨리 해줘도 제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문제는 당연히 지금 예전 규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재건축에 관해서 사실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원래는 그 전에 그 규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비사업 외에 다른 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그 집합건물법. 그 집합건물법에도 보면 재건축의 요건 자체가 그 건물 자체 노후도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렇게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라는 개념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기준의 유연함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계획, 국토법에서 제한하는 상한선 최대를 보장하고 30년 이상 정비되지 않았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계획 모두 다 전면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그 김준영 교수님이 얘기한 거 성남시에서 할 것 같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남시가 교통문제에서는 깡통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분당에서 거주하면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남시에 도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을 싶은 것은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서 35년 지난 동안 거기에 저철역도 없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철역이 3개나 돌았는데 그래도 한 번 35년째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있는데 이동 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 왜 여기는 이동 주거지역이었고 어디에는 자연주택이고 어디에는 복지지역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를 전체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냐면 가장 그 중요한 그 요지이니까 변화가 많은 것을 성남시에서는 김보수원님 성남시에서는 변화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담아서 어떤 정책 기반이 갖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면 그 순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순환 개발의 범위가 좀 적자가 가장 요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순환 개발할 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손님보다 그쪽과 그 다음에 그 자연마을 쪽에 저기 방학을 있죠?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해서 좀 이번에 비를 통해서요 2035년 성남시 기본계획이고 45년 기본계획을 선수하고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꼭 거기서를 입안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도끼지역에 묶여 있는데 2035년도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저기 일반 주거적으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 연구원에서 일주일간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아무나는 분홍군 감사를 잡기 위해서 정부 전체가 방금이니까 일주일간에 만들어서 작은 도시가 분당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신도시 아래로 오개신도시가 가보시면 나왔지만 가로막 계획이라든지 보다가 전체적인 공간이 그 도시 도서들이 제도에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과도한 산업용지를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또 아파트 면적이 조성되어 있고 아파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가로막 계획도 안 돼 있고 또 거기다가 뭐가 안 되냐면 아파트 보면은 시범단지를 제외해놓고는 스카이라인이 안 맞아요. 도시고양이 아주 기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너무 많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국토부에서 마스터 프레임을 제시한다는데 그 마스터 프레임이 과연 얼마나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프레임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